자, 인수분해 뜻과 공식이라 되어 있는데 일단 인수분해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맞지? 자,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소인수분해입니다. 자, 소인수분해는 뭐냐면 어떠한 숫자를 얘가 이루어져 있는 거를 소인수, 그러니까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지.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잖아, 맞지? 자, 이런 식으로 가장 작은 단위의 숫자들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예로 지금 여기 나왔는 게 있는데요.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고 나왔어요.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내가 이렇게 묻는 거야. 어떠한 1차항 다항식 두 개 곱했더니 얘가 됐대. 반대로는 쉽습니다. 반대로는 뭐냐면 이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곱셈 공식이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3을 곱하면 분배역 직소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또는 곱셈 공식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바로 나옵니다. 맞죠? 맞니? 자,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거를 보고 우리는 곱셈 공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중3 때 배우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어떠한 1차항 다항식 두 개 곱으로 나타내는데 이 두 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 게 지금 인수분해입니다. 가장 큰 형태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뭐 그냥 이렇게 갖다 풀어서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조금 요령이 필요해요. 자, 일단 그 좀 이따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때 인수분해를 했어. 이러한 다항식을, 다항식이 뭔지 알죠? 이거 지금 다항식이죠? 다항식, 다항식 구분됩니까? 다항식이 뭐예요? 어떠한 항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나타내 있는 이 덩어리를 보고 다항이라고 그러잖아요. 다가 많을 다짜잖아. 맞지? 항이 여러 개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얘는 단항이에요. 왜요? 항은 곱하기로 돼 있을 때는 하나의 항으로 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단항이죠. 그래서 다항식을 단항으로 쪼갰을 때, 자, 그때 각각 쪼개진 이놈들, 각각 쪼개진 이놈들을 보고 우리는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자,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고요. 인수분해라고 한다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 쪼갰을 때, 아, 얘는 x 플러스 1이라는 애랑 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들 둘을 보고 우리는 각각 인수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인수라는 내용, 인수분해라는 뜻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아, 얘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곱으로 나타냈다. 쪼개서 곱하기로 바꿔놨다. 그때 그 각각을 인수로 합니다. 당연히 두 개 곱한 것도 인수가 됩니다. 다 인수가 돼요. 자, 이렇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좀 더 보고로 하고. 자, 필수에 이제 문제 돼 있죠. 자, 봐봐. 봐봐. 지금 문제는요, 이렇게 됐어요. 이 식은 어떠한 다항식을 인수분해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라고 묻는 거야. 실제로 이 문제는 완전 거져주는 겁니다. 지금 봐봐. 얘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제곱식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맞죠? 완전제곱식 일단 내가 이제 바로 풉니다.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란 놈이에요, 원래는. 맞죠?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지금 인수분해에 대한 방법은 내가 언급한 적도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a-4랑 a-4가 나오고 이놈이 이놈이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 놓은 거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얘는 어떠한 식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됩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지금? 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인수분해 되기 전에 정개한 식 읽어라 이 말이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얘는요, 얘들 둘이 곱하면 뭐가 나올지 적으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맞니? 얘 풀면 어떻게 나와? 이것도 곱셈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이죠. 맞지? 모양 똑같고 중간에 부호하면 다르면 앞에 것끼리 곱한 거, 뒤에 것끼리 곱한 거 빼면 되죠. 그래서 얘 풀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맞죠? 자, 이거 한 두 개죠. 맞지? 자, 여기서 이렇게 한 걸 보고 우리는 전개했다 또는 곱셈 공식을 이용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로 가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인수분해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에 대한 방법을 배우진 않았으니까 얘는 어떠한 식을 인수분해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답은 뭐예요? 그냥 이거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지금 분명히 이 방안의 한 반틈은요, 지금 나왔을 때 이렇게 풀 겁니다. 맞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알겠니? 중학교 3학년 때까지니까 2차시까지 나오죠. 중3이 넘어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4차 방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풀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알겠죠? 곱셈공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일단은 쌤은 이거 곱셈공식으로 풀어보니까 얘는 x7-2x-3입니다 로 나와요. 자, 애들이 지금 한다. 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어요? 이거는 지금 주인께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얘를 푸는 방법이 아니고 얘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야, 지금은. 알겠죠? 자, 그래서 아, 얘를 인수분해,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되고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답은 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어떠한 다항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얘가 나왔습니다. 그 다항식 뭡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거꾸로 전개해서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뭐 간단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공통인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공통인 인수 이거. 자, 그거 나중에 내가 인수분해 시켜보면요, 인수분해 시켜보면 공통인수를 못 찾아요. 공통인수 못 찾아가 인수분해 실패하는 사람 많거든요. 자, 내가 앞으로 무조건 얘기할게요. 인수분해 나왔어. 그러면 인수분해 나오자마자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무조건 공통인수를 찾아내야 돼요. 공통인수가 뭔지 모른다면, 공통인수가 뭔지 모른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근데 쌤, 나는 공통인수 찾는 방법은 아는데요, 이 식에서 공통인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그럴 때는 공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공통인수가 먼저겠죠. 공식 쓰기 전에 공통인수부터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저기 적혀있는 거 볼게요. MA 더하기 MB 라고 나왔어요. 항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맞지? 항 두 개야. 항 두 개인데 인수분해는 덧셈이나 뺄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갈로 안에 나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덩어리, 이거는 한 덩어리를 밖으로, 갈로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덩어리가 나왔을 때 덧셈이나 뺄셈이 나오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 항에 있는 애랑 여기 항에 있는 애랑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 또는 문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M 보이죠? M 보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쌤, 여기에 공통인수가 M이에요. M. 그러니까 내가 쌤 M으로 묶어냅니다. 자, 묶어낸다는 말을 나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얘들이 곱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자, M으로 묶어내면 뭐가 남냐 하면, 자, 이쪽에 M으로 나누면 뭐 남아요? A 남나? 아직 남아있죠? 자, A 적어주고요. 여기 더하기 있고요. 여기 B가 있어요. 맞니?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얘는 이러한 놈이랑 이러한 놈 두 개를 곱하기로 바꿔놨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쌤, 덧셈, 뺄셈 나오면 안 된다면서요. 얘는 덧셈이 이렇게 대놓고 나왔지만 얘는 어떠한 덩어리, 갈로 안에 나온 덧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알겠지? 우리는 요걸 보는 게 아니고 이 덩어리를 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하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게 지금 인수분해야. 당연히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뭐 어떤 게 있냐면 6x 플러스 2y 라고 나옵니다. 자, 얘를 인수분해 하래요. 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야 돼. 당연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공통인수라고 부르죠. 공통인수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공통인수는, 부호는 실제로 공통인수로 신경 쓰진 않습니다. 공통인수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될 수도 있고요. 문자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6x와 2y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뭔가 있어. 곱하기로 들어가 있는 게 뭔가 있다고. 그게 2죠, 지금. 둘 다 2가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쌤, 얘는 2로 묶어내면요, 이거 2로 나누면 얼마 남아요? 3x 남죠. 자, 이렇게 된다고. 이거 2로 나누면요, 플러스 y 남죠. 요게 인수분해한 겁니다. 결론, 거꾸로 풀어서 전개했을 때 얘가 나와줘야 되겠죠. 말뜻 이해됩니까? 거꾸로 이렇게 풀었을 때 전개해서 얘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공통인수 찾는 게 필수입니다. 공통인수가 안 되면 초반에 실수를 좀 많이 한다. 공통인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공식 쓰는 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그래서 여기 보이죠? 자, 이렇게 나오면요 실제 학교 시험 문제 난이도까지도 나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저기 있는 거 적혀 있는 거 한번 더 해봅시다. xy-x plus y-1. 자, 이렇게 항이 4개로 나와요. 항이 4개로 나올 때는요 일반적으로, 자 봐봐,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원래 8강이 나오면 안 되고 9강의 파트 나와야 돼요. 9강 파트에요. 복잡한 인수분해 파트 겁니다. 근데 지금 그냥 보여준다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지금은. 자, 요거를요 대충 4개 나오면요 2개 2개로 쪼갭니다. 내가 적당히 적당히 쪼갠 다음에 따로따로 보는 거야. 자, 얘들 둘이, 자 이 뒤에 거 보지 마세요. 얘들 둘이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 둘이 공통인수 있어 없어? 있지? 답답해. 자, 공통인수 뭐예요? X 맞니? 자, 그래서 X를 묶어내 했어요. X를 묶어내면 이쪽 항에는 뭐가 남아요? Y 남죠? 자, 묶어낸다는 말은 나누기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맞지? 역으로 가는 거니까 Y. 자, 여기 X 묶어내면 뭐 남아요? 마이너스 1 남죠? 맞지? 됩니까? 이해됐어요? 이거 이렇게 빼나가는 거 아니야. 빼나가가지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1입니다. 1 맞죠? 그 다음에 얘들 둘이는요 공통일 수 있어 없어? 1은 인수로 치기 좀 그렇죠? 어디에나 다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지? 1을 제외한 공통인수가 없죠? 맞지? 그때는 그냥 이렇게 묶으면 돼요. 그럼 봐봐, 지금 항이 몇 개였어요? 네 개였죠? 근데 항이 몇 개처럼 보이기 시작하니? 두 개처럼 보이죠? 맞지? 이러면 계산이 빨라진다는 거야 어떤 계산이든. 자, 그러면 다시 쌤, 항 두 개 보입니까? 이제 다시 이 항 두 개에서 공통인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내가 얘기하는데 Y요 하면 안 된다. 알겠니? 묶어낸 순간부터 얘는 한 덩어리야. 절대 풀을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Y-1이란 놈이 공통인수입니다. 그러면 이거 Y-1을 묶어냈어요. 됐니? 그럼 이쪽 항에 뭐 남아요? X 남죠? 이쪽 항에 뭐 남습니까? 플러스 1 남죠? 따라오겠습니까? 자, 플러스 1 이렇게 남는다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기본 인수분해는 전부 다 이런 방법이야. 자, 단 내가 얘기한 거는 공통인수가 있을 때를 가정해서 풀어준 겁니다. 됐니? 공통인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일단 항이 4개인 경우는 2개 2개씩 나눠서 묶어서 푼다. 이거는요 실제로 인수분해, 복잡한 인수분해 파트이기 때문에 4개짜리인 경우는요 실제로 지금 당장 안 풀어도 돼요. 다음 수업할 때 풀어보면 돼요. 그때 배우고. 인수분해가 기본 돼야 풀리거든요. 자, 그럼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내가 얘기했어. 인수분해가 딱 나왔어. 다음을 인수분해 하여라 하면 딴 걸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찾아야 돼? 공통인수부터 찾아야 돼. 알겠니? 됐죠? 자, 1번 봅니다. 1번 천천히 합니다. 지금 오면 알겠지만요 8강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책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딴 데는 1, 2, 3강 묶어서 하나, 4, 5강 묶어서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8강은요 8강 끝나면 바로 쪽집게 문제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8강 자체 범위가 커요. 그걸 난 좀 빠르게 해줄 거고. 됐니? 준수 어디 아프나? 오다 맞았어? 왜 그래 표정이? 잠아. 자, 봅니다. 1번 본다. 공통인수 있어 없어? 자, 보세요. 빨리 찾자.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문제에서 공통인수밖에 언급 안 했는데 지금까지. 자, 그 공통인수가 뭔지를 알아야죠. 뭡니까? 아는 대로 2A 또 4A. 자, 4A죠. 4A. 왜냐하면 12와 8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배수는 4거든요 저 숫자는. 그래서 아, 쌤 이거 4A로 묶어낼게요. 4A로 묶어내니까 잘 봐. 내가 묶어낸다를 나누기로 계산하라 했다. 맞지? 이거 4A로 나누면 뭐 남아? 3A 남습니까? 아직? 맞죠? 자, 3A. 이거 4A로 나누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맞아요? 요게 인수분해 된 겁니다. 자, 혹시나 풀다가 애들이 이렇게 푼 애들이 있어요. A로 묶어냈어. 12A-8 이렇게 답 적었다. 만약에
A를 묶어내면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이거 인수분해 덜 된 거 우리가 확인은 됐죠, 지금? 이거 시험 문제 이래 냈다? 다 틀린답니다. 인수분해는 꺼낼 수 있는 걸 다 끄집어내줘야 돼요. 하나 내가 실수를 안 끄집어냈어. 그러면 감점 또는 틀린 문제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5번에 항이 몇 마리예요? 3마리거든? 자, 항 3마리에 들어있는 공통인수가 하나 보입니다, 지금. 맞죠? 뭡니까? X. 자, 이거 X로 묶어냈어요. X 묶어내면 얘는 X 한 마리 남아있을 거예요. 얘는 플러스 A 남고요. 얘는 마이너스 B 남습니다. 이 끝입니다. 됐어요? 인수분해 엄청 중요하다. 인수분해가 이 뒤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이란 문제가 있어요. 2차 방식 파트를 문제 풀 때 2차 방식의 기본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90%는 인수분해로 답을 다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뒤쪽에 나오는 2차 방식은 뭐 다 날아갑니다. 알겠어요? 3번 본다. 자, 봐봐. 요거 약간 난이도 섞어놨어요. 약간 난이도 높였다. 지금 못 푼 애들 많아요, 실제로. 이거 수업하고도 못 푼 애들 많다. 얘랑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당연히 공통인수만 배웠는데. 자, 있긴 있어요, 맞죠? 있긴 있는데 못 찾아.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1은 인수로 보기 힘들다 했죠. 맞죠? 어디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도 인수로 보기 힘들어요. 알겠니? 그래서 쌤, 모양은 같은데요. 모양은 같은데 얘와 얘가 부가 반대죠. 맞니? 얘는 2y-z고 얘는 z-2y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모양은 같아서 인수인 것 같긴 한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내가 실을 한 번 더 적어주면 되죠. 자, 보세요. 저기 있는 거 적습니다. X에 EY-Z. 맞지? 자, 내가 Y에 EY-Z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놨어. 그러면 똑같은 모양 맞잖아, 맞지? 똑같은 모양 맞죠? 단, 얘랑 얘는 실제로는 무슨 차이입니까? 부호 반대죠. 맞지? 그러면 얘가 얘 대신에 부호가 반대로 나왔으면 얘도 부호 반대로 나오면 돼요. 실제로 풀어보면 똑같습니다. 실제로 풀어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y랑 2y랑 곱하면 얼마 돼? 2y제곱이죠.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2y랑 곱해도 2y제곱 나옵니다.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yz고 얘랑 곱해도 마이너스 yz란 말이야. 윤진 이해 되나? 자, 그래서 얘는 2y-z라는 놈이 뭐다? 아, 윤지. 자, EY-Z라는 놈이 공통인수다. 그래서 EY-Z로 묶어주면 첫 번째 항에 남는 거는 X, 두 번째 항에 남는 거는 Y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버립니다. 자, 4번 더 볼게요. 자, 4번. 실제로 지금 나와서는 안 될 문제긴 하지만 보여줍니다. 왜? 항이 4개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는요. 난이도를 높여놓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진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지금 이거 나왔다는 거는 항이 4개인 식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쉬운 거 골라 적어줬겠죠. 맞죠?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 항이 4개가 나오면 봐봐. 한번 넣어봅시다. 인수분해는요. 항이 여러 개인 것을 곱하기 형태로 다 쪼개서 곱하기로 만드는 거야. 맞지?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거는 항이 2개이거나 항이 3개인 경우를 많이 언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너가 앞으로 쓰는 인수분해 90%는 쟤들이야. 근데 항이 4개이거나 항이 5개인 애들은 복잡해집니다, 식이. 그래서 뒤쪽에 넘어가서 배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지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데 기본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봅시다. 항이 4개로 나왔어요. 그럼 2개로 끊읍시다. 2개로. 그러면 앞에 2개의 공통인수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 2개의 공통인수 보입니까? 뭐 있죠? X 제곱이 있죠. 얘는 X 3개, 얘는 X 2개 있으니까 X 2개씩 공통. 그럼 X 2개로 묶어냈어요. 그럼 이쪽은 뭐 남아요? X. 뒤에는 마이너스 1 남습니까? 따라오니 이거? 이거 할 때 제대로 해놔야 돼. 내가 앞에 거 몰라도 돼. 맞지? 1단원부터, 지금 1강부터 7강까지 있는 거 싹 다 몰라도 돼. 그거 다시 잡는데 길어봤자 2주만 하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는요, 한 번 할 때 안 되면 진짜 나중에 너 다 수학에 발목 잡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수분해 해놔. 그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배웠죠? 연립방정식이 안 되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쌤들이 나는 땅은 다 하는데 연립방식이면 안 돼. 근데 고등학생들이 봤을 때는 아 그냥 얘는 수학을 못하는 애구나 이렇게 봐. 왜냐하면 연립방정식이 기초거든. 방정식이 두 개 이상이 나왔을 때 푸는 기초거든. 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뭐가 안 되냐? 당연히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얼마인지 몰라요 하면 그거는 바보지. 설마 모르는 사람 있나?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마이너스 3인지 몰라. 난 실수해. 미연이 잘 헷갈리나? 아니요. 근데 그 만약에 그렇게 됐어. 그러면 실제 인문계 못 가잖아. 맞죠? 그러니까 실제 인문계에서 나올 수 없는 성적이야. 그런 건 맞지. 근데 고1 때 기본 인수분해를 던져놨는데 못 풀었어. 그러면 그 쌤은 늙으면 다 알아. 난 딴 건 다 하는데 쌤 인수분해만 난 약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쌤이 봤을 때는 그냥 수학을 못하는 애구나 라고 봐. 그러니까 그만큼 기초라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수업 외적으로 이런 부가적인 내용을 지금 5분 이상 됐을 거예요 아마 이 얘기만 해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자 계속 할게요. 두 개씩 끊었어. 얘들 둘이는 공통인수가 없어요.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이렇게 나오면 돼요. 꼭 묶어야 됩니까? 묶어놔야 보기 편하죠. 자 그러면 얘들 둘이의 공통인수 뭐입니까? 이제 함 두 개죠? 맞지? 얘는 덩어리가 하나씩 있다. 맞지? 그 덩어리가 x-1이라는 놈이야. 그럼 x-1을 묶었어. 그럼 뭐 남아요? x제곱 플러스 1 남습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대망의 공식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은요 나는 이렇게 안 알려줍니다. 자, 한 번만 더. 곱셈 공식은요,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짓하면 되잖아, 맞지? 풀 수 있거든. 인수분해는 안 풀립니다. 모르면.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걸 다 외우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식이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식이고, 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고, 막 이렇게 막 나와. 맞지? 나오는데 이거 외우려고 하니까 식은 외워. 달달 외우고 시키죠. 쌤이 쪽지 시험 친다고 종이 쫙 던져놓고 시험 친다고 하면 다 외웁니다. 맞죠? 맞지? 그리고 숫자로 주면 못 풀죠. 왜? 적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적용으로 바로 갑니다. 공식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봅니다. 자, 이 5가지는요. 5가지는 한 개의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만 알면 풀 수 있어요. 단, 자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것만 따로 한번 더 외워놓으면 좋고요. 당연히 다섯 가지 방법, 하나의 방법으로 다 풀 수는 있어, 세 번째 것도. 근데 얘는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니다. 아까 나왔던 식, 기억 못하겠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놈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적었던 식이 있어요. 얘로 보여줬던 거 맞지? 자, 이거 인수분해 하고 싶어. 근데 보니까 공통인수가 없어. 맞죠? 쌤 x 있잖아요. 제일 뒤에는 x가 없어요. 1은 인수로 치지 않는다. 맞지? 일반적인 1은 묶으려나 말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공통인수가 없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하는 걸 잘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거죠. 자 어떻게 하냐, 라인을 맞춥니다. 요거 제일 앞에 라인하고 제일 끝 라인 요것만 봅니다. 자 얘 x제곱이죠. 맞지? x제곱은 일반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곱하면 x제곱이 나와요. x랑 X 맞죠? X랑 X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꼭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X제곱이랑 1이랑 나올 수도 있다. 맞죠? 1이랑 X제곱 곱해도 되고. 맞지? 그러니까 나오는데 우리가 배우는 파트에서는 숫자로 줘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뭘로 준다? 보통은 X랑 곱하면 됩니다 라고 한다. 윤지 맞지? 벌써 지겨워졌나? 이게 힘들어졌나? 자 봅시다. XX로 쪼갰어요. 자, 그 다음 플러스 3이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이거 하고 난 뒤에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 플러스 3은요? 플러스 3은 누구랑 누구랑 곱하면 플러스 3이에요? 1이랑 3. 맞죠? 당연히 뭐 2분의 1이랑 6 해도 되긴 됩니다. 되는데 일반적인 숫자를 찾아야지. 그래 편하니까. 맞지? 자, 그래서 1이랑 3이라고 할게요. 당연히 둘 다 플러스입니까?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맞니?
자, 요 개념 잘 잡아라. 자, 이렇게 됐어. 이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잘 봐. 일단 쌤, 크로스, 얘들 둘이 곱합시다. 얘들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 3x. 맞아요. 자, 얘들 둘이 곱합시다. 얼마죠? 1x. 오케이. 쌤, 일단 적어놓을게. 1x. 그냥 x. 맞죠? 맞지? 요거 두 마리 더하면 얼마 나오죠? 4x 나옵니까? 맞지? 이 두 개 더한 놈이 여기 있어야 돼. 요 두 개 더한 놈이 여기 나왔다. 나왔어요, 지금? 나왔지? 그러면 다 끝. 끝났어요. 그럼 다음은 어떻게 적냐, 쌤? 요거 읽어. 그대로 읽어봐. x 더하기 1이죠? 요렇게 하나. 그 다음 요렇게 그대로 읽으면 x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요렇게 해요. 자, 봅니다. 인수분해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다시 얘기하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이거 했어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쌤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했어. 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왔다. 내가 이걸 보고 이게 완전제곱식인지 1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2번인지 나 모르잖아. 맞죠? 모르는데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보면 되잖아. 자,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쌤, 어떤 수를 두 개 곱했더니 x제곱이 됐어요. 뭐랑 뭐랑 곱해야 되죠? 일반적인 거, 이제 1x제곱 하지 맙시다. 일반적인 게 뭔데요? x랑 x죠. 맞지? 어떤 수 두 개를 곱했어. 근데 9가 됐대. 그럼 뭐 있어요? 1이랑 9 있죠? 또 뭐도 있죠? 3이랑 3도 있죠? 맞지? 9, 1도 됩니다, 실제로. 근데 9, 1 하나, 1, 9 하나 똑같은 이유는 얘들이 앞에가 1이면 어차피 곱해봤자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줄게요. 1, 9라고 가정해봅시다. 아는 사람이 이미 틀렸다는 거 알겠지만 그러다 봅시다. 곱하면 얼마 돼요? 9x죠? 곱하면 얼마 돼요? x죠? 두 개 다음 얼마 되죠? 10x죠? 그래서 얘가 10x입니까? 아니지. 그러면 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거 조합 틀렸구나. 그럼 지우면 됩니다. 맞죠? 다시 쌤, 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9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곱했어요.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x입니까? 또 이렇게 곱했어. 그럼 또 마이너스 3x네. 두 개 다음 얼마 돼요? 마이너스 6x죠. 맞니? 근데 잘 봐. 마이너스 6x로 나왔는데 플러스 6x로 나왔잖아. 맞지? 자, 숫자가 같죠. 숫자는 같죠. 부호가 다르지. 맞지? 숫자만 같다라고 나왔을 때는 다 지울 필요가 없고 기존에 나와있는 애들은 다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준대요. 요령입니다, 요령. 그럼 이거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럼 플러스 6x 나옵니다. 맞지? 그럼 이 답 어떻게 적혀? 쌤, 얘는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3이랑. 근데 수학은 수학자들이 원체 이제 귀찮아짐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거 두 번 적기 싫죠? 그래서 뭐 한다? x 플러스 3 몇 번 곱했어요? 두 번 곱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한 게 1번이야. 알겠니? 자, 하나 더 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가 안 되나? 2, 1 2 되겠지 뭐. 한번 해봅시다. 예, 나도 마음대로 지어내다 보니까. 자, 갑니다. 해볼게요. 이거 5번이야. 이거 4번. 원래는 이게 1, 2, 3, 4, 5인데 여기는 같은 걸로 잡아놨죠. 어차피 이유 없어요. 그냥 한 가지 방법. 맞지? 자, 해봅니다. 실제로 공식은 더럽죠. 자, 봅니다. 2x제곱을 만들려면 뭐랑 뭐랑 곱해야 돼요? 2x제곱이 되려면 뭐랑 뭐랑 곱하면 돼요? 아니, 틀린 건 아니죠, 전부 다. 아무 말을 해도 돼요. 맞죠? 괜찮아. 내가 얘기했지. 요 안에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다시 2x제곱은 뭐랑 뭐랑 곱하면? x랑 2x가 일반적이지. 맞지? 설마 2랑 x제곱 1 하진 않잖아, 이제는. x랑 2x. 그럼 얘는 x, 얘는 2x 잡아줬어요. 맞지? 자, 마이너스 6은 누구누구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6 누구누구 곱해야 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2.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3이랑 2래요.
자, 맞죠? 틀린 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크로스 해봅시다. 곱하면 얼마 돼요? 2x입니까? 이거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x죠? 맞지? 두 개 될 때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4x 나왔지? 망했죠? 그럼 지우면 되죠? 자, 지우고 다시 마이너스 3,2는 절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숫자 모양이 달랐잖아, 맞지? 맞죠? 또 뭐 있어? 마이너스 2, 3 해볼까? 플러스 2, 마이너스 3 해볼까? 만약에 1에 있다. 만약에? 그러면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4x입니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x죠? 두 개 나오면 1x입니까?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얘랑 얘랑 같아, 달라? 다르죠? 맞니? 다른데 모양이 같죠. 부호만 반대죠. 맞지? 이럴 때는 다 지울 필요 없이 뭐해라고? 기존에 있던 부호를 다 반대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얘네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오케이? 그러면 답은 읽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쌤 요거 읽으면 x-2고요 요렇게 읽으면 2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게 인수분해예요.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자, 합차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9예요. 온다. 쌤, 세 번째, 저 여기서 이제 위에서 봤던 세 번째, 2번이죠. 자, 이거는 내가 따로 외우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자, 근데 왜 그러냐면, 봐봐. 얘는요,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 근데 얘는 공식을 쓰는 게 빠른 게 편하거든. 그래도 나는 이 방법을 한번 보여주긴 할게요. 얘는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x제곱 따기 빵 x 다 빼기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x가 안 보여서 없어진 거잖아. 0x는 0이니까 맞지? 됐나? 자, 계산합시다. 어떻게 돼요? x,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게 일반적이죠? 맞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x, 이 계산하면 플러스 3x, 두 개 나오면 빵 나오죠? 맞지? 그래서 나왔지?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론 x제곱 마이너스 9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거든. 맞니? 자, 제곱 빼기 제곱 나왔다, 맞지? 잘 봐. 제곱 빼기 제곱 나왔지? 제곱 빼기 제곱 나왔는 거는요, 제곱 떼기 전에 거 한 번 뭐 해주고? 더해주고, 제곱 빼기 전에 거 한 번씩 빼주면 돼요. 이게 인수분해야. 요거랑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얘만 공식을 좀 따라가는 게 낫다고요. 어떤 수의 제곱 빼기, 어떤 수의 제곱이 나왔으면, 제곱하기 전에 놈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게 좀 빠르니까요. 알겠니? 그럼 다시, 자, 요거는 이제 공식처럼 돼 있으니까 쌤이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4x제곱 마이너스 9y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앞에 있는 거 4x제곱이라는 놈은 누구를 제곱한 놈이야? 2x제곱한 놈이죠. 9y제곱이라는 놈은 누구를 제곱한 놈입니까? 3y를 제곱한 놈이야. 그래서 얘는 쌤 이놈은 2x를 제곱한 놈이고 얘를 3y를 제곱한 놈이에요. 근데 이 두 마리 뭐하자? 빼기래 있지. 제곱 빼기 제곱. 그럼 이 공식 쓴다 라는 걸 우리가 익히고 있다 하면 한 번은 2x랑 3y랑 더하고 한 번은 2x에서 3y를 빼주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거 실수 많이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실수 많이 하는 거. 4x제곱 마이너스 36y제곱. 자,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얘 누구 제곱이니? 2x. 얘는 6y입니까? 맞니? 그러면 쌤 얘는 2x를 제곱한 놈이고 얘는 6y를 제곱한 놈이기 때문에 2x하고 6y를 한번 뭐하고 더하고 2x하고 6y를 한번 빼자 이렇게 적지. 맞지? 자, 이거 틀렸습니다. 근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죠 지금? 아나? 2를 빼요. 어?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인수분해는 공통인수부터 찾아야 된다 했어. 4하고 36은 둘 다 들어가 있는 게 누굽니까? 4가 들어가 있어. 맞죠? 자기 공식으로 막 풀리니까 이게 답인 줄 알아. 근데 실수가 생기는 거죠. 애초에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쌤 이거 4가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묶어내면요 x제곱 마이너스 9y제곱이 돼버려요. 맞니?
자, 이거 그대로 갈게요. 그러면 4는 그냥 놔두고요. 쌤, 얘는 누구 제곱? X. 얘는 3i. 그러니까 X제곱, 3i의 제곱을 빼기기 때문에 합창을 써서 한 번은 X랑 3i랑 더하고요. 한 번은 X랑 3i랑 빼세요.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봐봐. 여기 둘 다 2의 배수 들어가 있죠? 이거 묶어내주고 얘도 2의 배수 들어가 있는 거 묶어주면 이게 나올 수는 있어요. 맞지? 근데 요렇게 풀어서 여기까지 나온다면 내가 뭘 안 해. 근데 요 상태에서 요렇게 풀고 끝내거든 대부분 애들이.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뭐부터? 인수분해가 나왔다. 뭐부터 찾자? 공통인수부터 찾자 라는 게 쌤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요까지가 기본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덤핑? 덤나? 아니 불이 좀 깜빡깜빡 끓여서? 아니 천장이 좀 신기하나? 아니요. 자, 봅니다. 밑에 있는 거 문제 봅시다. 하는 거 제대로 봐. 중요한 거니까. 자,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인수분해 합시다. 어떻게 나와요? x, x. 맞니? 맞아요. 플러스 1, 플러스 1. 이제 요거 정도 이제 암산이 좀 빨라져야 돼. 여기에서 암산. 요 곱하면 얼마? 안 좋을 거야, 쌤. 곱하면 얼마예요? x. 이거 곱하면 x. 두 개 더하면 2x.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네. 그냥 답이죠. 어떻게 읽어라? 그대로 읽으면 돼요. x 플러스 1, 또 그대로 읽으면 x 플러스 1. 근데 x 플러스 1이 지금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제곱. 됐어요. 2번 볼게요. 2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하죠. 맞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합니다. 얘 인수분해 해봅시다. x, x 플러스 2 플러스 2. 자, 이렇게 했다. 됐니?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요 곱하면 얼마 나와요? 2x 곱하면 2x 더하면 4x죠. 근데 얘는 지금 뭐지? 마이너스 4x잖아. 그러면 숫자는 같은데 부호만 달라졌지. 그러면 이때 뭐 알아? 여기 나온 애들 아까 원래 거에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해서 마이너스 4x 나오죠.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되겠습니까? 3번 볼게요. 쌤, x 제곱 마이너스 9. 자, 9는 누구 제곱이죠? 미연아, 9는 누구 제곱이야? 어? 9가 제곱이 두 개? 3이죠. 3의 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합창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3이랑. 맞아요. 내가 요것만 좀 외우자 했어, 아까 이거. 맞죠? 요것만 조금 외워서 가. 이거 이렇게 크로스 하기에는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간단한 문제인데. 4번 볼게요. 자, 이거 누구 제곱? 2분의 1a. 맞니? 자, 1은 누구 제곱이니? 1이죠. 1은 뭐 계속 곱해봤자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아 2분의 1a고 얘는 1이고 제곱하기 전 놈이. 그럼 이걸 뭐 하자? 2분의 1a랑 1이랑 한번 더하고 2분의 1a랑 1이랑 한번 빼고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어요? 따라옵니까? 있잖아, 인수분해 이 파트 지금 쌤이 1시간 반 만에 끝내려고 할 건데 이거 1시간 반 만에 끝낼 수가 없어요. 원래 인수분해는 엄청 중요한 파트고 엄청 연습이 많이 필요한 파트고, 보면 알겠지만 그냥 덧셈 뺀셈처럼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생각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연습량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 아마 이거 뒤에 보면 뭐 이쪽 문제집도 맞지? 아마 친절하게 연습을 할 수 있게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적어줬을 거예요. 맞죠? 자, 4번도 해볼게요. 4번. 4번이 실제로 이거 뭐예요? 우리가 흔히 푸는 크로스 계속 계산이죠. 똑같이 갑니다. 얘는요,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입니다. 맞죠? 준수야, 뭐 줄까? a랑 a. 9는 둘 다 플러스고. 이렇게 하면 나옵니까?
자기들 거 뭐라는 거야? 하나씩 해야지 안 되겠어? 나옵니까 이거? 나오죠? 왜냐하면 두 개 나오면 두 개 곱하면 플러스 3A 곱하면 플러스 2A 나오면 플러스 5A 나오지 않았지? 그래서 이거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읽으면 되죠. 한 줄로 옆으로 A 플러스 2랑 A 플러스 3이랑 맞죠? 자 봅니다. X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에요 맞니? 혜민아 하자. 뭘 하면 돼요? 맞습니까? 5x 마이너스 2x 다음에 플러스 3x 나오죠? 맞지? 아직까지 지금 전부 다 잘하고 있죠? 맞죠? 자, 진호야 조금 더 그려졌네. 해봅시다. 뭐죠? x랑 2x래요. 그 다음에 2랑 3이랍니다. 계산하면 이거 4x, 이거 3x, 두 개 나오면 7x 나옵니까? 맞죠? 이거 연습하는 거는요, 뒤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앞에 같이 보면서 합시다. 쌤이 지금 뭐, 이거 문제 뭐 틀렸다고 막 남기고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거의 없거든요. 일단, 얘 정리하면 얼마인데요? 나오죠, 그러면? x 플러스 2랑 2x 플러스 3이랑 이렇게 됩니다. 맞죠? 됐니? 그 다음! 다 해도 되겠나 이거? 다 해도 돼? 그럼 되겠어? 안 되면 과감하게 패스해도 돼? 안 돼? 안 될 것 같아? 미연아 니는 패스하면 안 돼. 니는 패스하면 안 되지. 이거 뭔데요? 3회 2회 해볼까요? 해봐. 틀리면 지우면 돼 어차피. 맞죠? 3회 2회 그 다음에 얘는 뭐 B 2B 맞나? 이거 마이너스 1 줬다 치자. 맞죠? 계산해보자.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AB가 이거 곱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2AB가 두 마리 더 마이너스 4AB 나오죠. 일단 4가 아니에요. 맞죠? 정확 다 틀렸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하자? 바꾸자. 어머네 2B와 B로 바꿉시다. 부호는 당연히 둘 중에 아무 데나 마이너스 주면 되죠. 맞니? 이해돼요? 자 정리해보자. 곱하면 얼마 나와요? 3AB 나오죠? 곱하면 마이너스 4AB 나오고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AB 나옵니다. 맞죠? 맞니? 자 그래서 쌤 이 문제 답은요 3A-2B랑 2A 플러스 B랑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연습의 차이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하지만 인수분해는 연습한 양의 차이에 따라서 답 그 속도가 달라지니까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네? 순서 바뀌고. 2A 플러스 B가 먼저 앞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곱하기는 순서 바꿔 상관없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간다. 봅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거기 있는 문제 너무 풀라 안 해. 여기 있는 거 제대로 풀어놓고 문제 유형 또 딴 것도 있잖아. 쌤씨 딴 것도 또 자료 있죠? 두 번째 시간에 풀어야죠. 이거 말고도. 그리고 숙제도 있죠? 여기 같이. 자 봅니다. x-1과 2x-1이야. 이거 인수분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 인수분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거 한 몇 개입니까? 한 개. 인수분해 됐네. 맞죠? 덧셈 뺄셈 없잖아. 덧셈 뺄셈 있어요 하는 사람은 아직 개념 안 잡힌 거야. 갈로 안에 있는 건 이 갈로는 요 안에 모양을 딱 보지 않아. 이 갈로 덩어리가 중요한 거지. 맞죠? 얘는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단위 인수부터 얘기해볼까? 인수 뭐 있어요? 이 보기 보지 말고 가장 작은 단위. 지금 인수 두 개야 이거? 가장 작은 단위 두 개 맞지? 뭐 있어요? x-1 있나? 또 2x-1도 인수죠? 맞니? 그리고 인수와 인수를 곱한 것도 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 둘이 곱한 이것도 인수가 돼요. 그럼 지금 인수가 총 몇 개 나왔니 지금? 세 개 맞나?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걸로는? 맞죠? 자 찾으래. 다음 중 인수를 찾아라. X 애들 얘기한다. 쌤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 있고 지금 내가 갈로 안에 건 쳐다보지 않는다 했어요. 맞지?
맞니? 갈로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x-c를 찾아야 되죠. 이거 여기 있죠? 맞니? 또 2x-c를 찾아야 되는데 없죠 여기는? 또 x-1과 2x-1을 곱해놓은 것만 있어요. 이해됩니까? 문제 유형 읽기라는 거지 너 이거 보고 답 맞추라는 소리 아니야. 맞죠? 이해됩니까? 다음 2번 이거요. 우리 그 저 채널에 쌤 올려놓을 거야. 오늘 수업한 거 지금 이 말하는 것 자체도 뭐 보고 있지. 자 일단 그래서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지금 누구 빠졌어? 정현이 빠졌지? 맞지? 박정현. 자 정현이가 이걸 봐야 되겠죠 당연히. 맞죠? 그래서 빠지면 이거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일단 2번 나머지 넷과 공통인 인수 를 갖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뭐하라는 거야? 인수분해 다 해봐래. 인수분해 다 한 다음에 얘들이 인수가 다른 거 하나 있대. 그 말이죠. 이거 인수분해 해봅시다.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나? 어. 공통인수 뭐죠? X에 1 플러스 2X입니까? 맞아요. 자 2번 봅니다. 2번 공통인수 있어 없어? 뭔데요? X에 Y 플러스 Z 플러스 1이죠. 맞니? 그 다음 3번 공통인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뭐? X로 묶어내면 A-BY죠. 4번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죠? Y죠. Y로 묶어내면 누가 봐도 답이 아니 끝났잖아 이미. 맞지? 다 X로 묶어냈는데 일단 Y로 묶어내면 X 더하기 1 빼기 Z죠. 5번 공통인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것도 뭔데? X 묶어내면 3-Z죠. 됩니까? 할만하죠? 4번입니다 답은. 3번 4xy-2x-2y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면 ax 플러스 b에 cy 플러스 d로 쪼개어진답니다. 자 일단 이러한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 중에 하나고요. 하나인데 그나마 쉽게 만들어 놓은 거다. 뭐라고? 항이 4개나 항이 5개로 나온 애들은 인수분해 난이도 치고는 높은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데 나왔다는 거는 그 4개짜리 중에서는 낮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대략적으로 뭐 하자? 두 개 끊고 시작하자. 앞에 두 개 뭐였어요? 공통인수 보입니까? 보이나? 2x를 묶어낼게요. 2x를 묶어내면 얼마 나와요? 2y-1 됩니까? 됩니까? 그 다음 하나 더. 일반적인 인수분을 할 때요. 제일 앞에 있는 숫자 또는 제일 앞에 있는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요. 마이너스도 묶어줍니다. 알겠어요? 지금 봐봐. 여기 마이너스부터 시작했잖아. 시작하는 첫 번째 놈이. 맞죠? 그럼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로 묶어줘도 상관없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답이 이만큼 바로 풀리니까. 자, 그냥 적어도 상관없지만.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얼마 돼요, 이거? 2y-1 됩니까? 둘 다 마이너스 나갔으니까. 따라옵니까? 이 준수도 이제 뭐 그림 엉성해져 있고. 미연이 마찬가지고. 자, 공통인수 묶어낼게요. 뭐 있어요? 2y-1입니까? 묶어냈다 맞지? 뭐 남지? 2x-1 남습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2y-1이 나갔어. 나갔다는 말은 나누었단 말입니다. 맞죠? 나누고 나면 여기는 2x 남고 여기는 똑같은 거 나누면 뭐 돼요? 1대죠 1. 그래서 마이너스 2 남는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게 이거네요. 자, x 앞에 개수가 2니까 얘는 2고요. 그 뒤에 마이너스 1이고요. y 앞에 개수가 2고요. 얘도 마이너스 1이고요. 문제에서 이 네 마리 다 더하래요. 답은 2겠죠. 됐죠? 더 쓰면 뭐 안 해줘도 되죠? 자, 막 열심히 필기하는데 수학은 필기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다시 찾아보면 됩니다. 영상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앞에서 따라봅시다. 아까 얘기했어요. 완전제곱식은요. 봐봐.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완전제곱식은요. 똑같은 게 두 개 나왔어. 그래야 똑같은 걸 두 번 적었거든. 그래서 하나 빼고 위에 제곱 적었거든. 이 말은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XX 만약에 그럼 여기가 4, 4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똑같게 나와야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그럼 내가 편하게 잡을 수가 있죠. 쌤 여기 XX 여기 뭔지 모르는 두 개야. 맞지? 당연히 똑같을 거야. 문제에서 완전제곱식이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얘들 둘이 잘 봐. 얘들 둘이 곱한 게 이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모르잖아. 그 대신에 얘를 안다는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두 개 더하면 8x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온다? 4x 된다는 거잖아. 맞아요? 따로 오나? 어렵나? 자 그러면 얘 4, 4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4x, 4x에서 8x 넣어지. 됐니? 됐나? 그 다음 곱하면 얼마 돼요? 16. 끝났죠? 그 다음 2번. 자 요거는 흔히 얘기하는 실수가 많은 문제고요. 실수가 많은 문제입니다. 그 실수가 아니다. 수책의 실수가 아니다. 자,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도 나옵니다. 이건 볼게요. 그냥 한번. 쌤 완전제곱식이니까요. 얘는 AA예요. 맞죠? 그 다음에 36B제곱이라고 하면 뭐 돼야 돼요? 6B, 6B입니까? 맞아요? 곱하면 얼마 나와? 6AB. 곱하면 얼마 나와? 6AB. 맞니? 두 개 나오면 얼마? 12AB. 맞죠? 쌤, 근데 왜 실수가 많다 했을까요? 자, 저 답은 틀렸습니다. 자, 아니, 지울 거 없어요. 지울 거 아니야. 지우는 거 아니고. 자, 애들이 하나만 생각한다는 거지. 지우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보는 건 일반적으로 내한테 익숙한 숫자는 전부 다 9호가 플러스야. 근데 완전제곱식은요. 얘가 36B제곱이 되는 게 6B, 6B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6B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AB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중간에 항이 비어져 있다. 이거 집어넣으라 하면 무조건 뿔과 같이 들어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일단은 공부 안 했던 사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지금 잘 안 될 건데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10이랑 두 개 합해놓은 걸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다. 그냥 원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답이에요. 그냥 12 적으면 틀린 답이야. 알겠니? 다시 완전제곱식이 있을 때 언제? 중간의 항이 비어져 있을 때 얘기한 거야. 알겠니?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5번. 다음 인수분해 한 거 연결해라. 맞죠?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이 일어났어.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볼 필요도 없죠? 왜 해볼 필요가 없어요? 쌤, 왜랑이랑 곱하면 뭐 나와요? 상수 두 개. 플러스 9 나왔네. 이렇게 하면 되죠? 학교 시험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푼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수분해 다 할 겁니다. 인수분해 할 건데, 일단 볼게요. 1번 인수분해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죠. 맞지? 이거 인수분해 합시다. X, X. 쌤,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나?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하면 마이너스 12x니까 맞죠? 그러면 쌤 이거 인수분해 하면 얼마 나와요? x 마이너스 6이 두 개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번은 어디로 갑니까? 리을로 가겠네요. 리을로. 맞아요?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4x제곱 마이너스 9다 맞지? 맞니? 쌤 이놈 항이 두 개짜리예요. 항이 두 개짜리인 거 내가 하나밖에 안 알려줬거든요. 뭐 있었어요? 합차공식. 제곱 빼기 제곱일 때는 제곱하기 전에 거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주고. 그러면 얘는 지금 누구를 제곱한 놈이야? 2x를 제곱한 놈이죠. 얘는 3을 제곱한 놈이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공식으로 가라 했다. 그래서 2x 플러스 3이랑 2x 마이너스 3이랑 됐어요. 그러면 답은 어디 있어요? 니은이. 그 다음 3번 해볼게요. 3번. 3번 하지 맙시다. 3번만 할 수 있겠죠. 4번 봅시다. 4번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죠. 4번 맞으면 3번 저도 1번인가 알 거고 뭐 인수분해도 쉽고 4번이 자 3번이 쉬우니까 4번 합시다. 얘는요 2x랑 x 맞니?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1이랑 3 여기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습이 안 돼 있거든요. 너희가 그래서 쌤이 오답으로도 한번 보여주긴 할게요.
일반적으로 쌤 이거 3하고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하면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x죠? 곱하면 얼마 돼요? 3x죠? 두 개 다음이 1x죠? 안 나왔죠?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봐야 돼 너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아까 쌤은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했다 그러면 이거 풀면 6x 빼기 x 하면 5x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읽으면 얘는 2x 마이너스 1이랑요 x 플러스 3이 됩니다 가 됩니다 그럼 다동 디귿이겠죠 됐어요? 자 라스트 6번 다음시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9가 2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진대요 자 이 문제요 쉽게 준 겁니다 잘 봐라 이렇게 된 거야 쌤 얘는 2x제곱 플러스 뭔지 몰라도 ax 플러스 9라는 숫자가 있어요 내가 이걸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이거 풀면 2x 플러스 3하고 뭔가 하나 나온다 이 말이거든 이 문제가 지금 맞죠? 그럼 거꾸로 우리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얘가 2x고 여기에 플러스 3이 있었단 말이잖아 맞아요? 그럼 자동 맞출 수 있죠 왜? 쌤 얘들 둘이 곱해서 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밑에도 자동 뭐 돼요? x 되겠죠? 맞니? 또 얘들 둘이 곱해서 9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요? 플러스 3 되겠죠? 그러면 또 이거 곱하면 얼마 돼요? 6x 이거 곱하면 얼마 돼요? 3x 계산하면 얼마 돼요? 9x 그러니까 어? 쌤 A 값은 9가 돼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니? 그럼 답은 3번이겠죠 되겠습니까?